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일단 택배가 왔어요.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28길 73 덕양빌딩에서 온 물건이고요. 상품명 김치 식품류 우리 스타일 D께서 이러면은 내가 되게 행복할 줄 아는 모양인데, 근데 씨바 택배 기사님이 이거 들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?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했나.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그럴 수 있다 쳐. 문제는 이거예요. 스타일 D가 아니고 스타일 구리디야. 이거는 일단 보기로는 노란 인형이 있어요. 제 굿즈를 반품한 건가요 지금 혹시? 굉장히 빡칠 것 같아요. 이건 뭐야?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바나나 킥이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 내 인형 반품! 아 씨발, 바나나도 아니잖아 이건 씨발! 심지어 이거 쓰라고 여기 이렇게 접어놨어. 스테이디! 축! 30만 구독! 곧 100만 찍을 유튜버 와나나. 귀하께서는 당사에 소속되어 회사의 발전과 우리의 밥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다했습니다. 와나나 구독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. 와나나님의 크리에이터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주 스타일드 코퍼레이션 임직원 일동. 정성을 드렸네. 근데 아니 뭐 내 팬들을 응원해주는 거 좋은데 내 구독자의 무궁한 발전은 뭐야? 하긴 너희들이 무궁한 발전을 해야 돈이 많아져서 도네이션을 하게 되겠지. 좋아, 너희들이 장차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라. 와나나 법을 만들어줘. 스타일드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. 그래도 제가 스타일드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음식물은 잘 받지 않습니다. 선물은 감사하나 음식물만은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랄게요. 제발 음식물! 아! 아! 시름나죠 바나나 킥도. 어 뭐야 이건. 헐, 버즈 케이스다. 버즈 라이브로 바꿨는데 스타일이. 그래도 아직 버즈가 있으니까 한번 끼워볼게요. 이게 끼는 게 맞나? 오, 빰빰빰빰빰빰. 하얗고 노랗고 포켓몬스터 같아졌어요. 여기 써있어요. 잃어버리지 마세요. 그리고 요거는 열쇠고리. 장 열쇠고리. 뭐 이거는 준 거니까 내 키고리에다 하나 걸어놓지. 그리고 어? 어몽어스. 스타일 D 잘 보시오. 당신들이 원한 내 모습이 이런 거였으니까 당신들이 만들었어요. 당신들이 만든 괴물이에요 이거. 당신들의 미친 광기가 키메라몬을 만들었어. 그리고 마지막 선물. 와! 밥이나 처먹어 이 개. 원하는 대로 해줘보자고. 안녕하세요, 스타일 D는 정말 좋은 회사랍니다. 제 거를 보세요. 모두 스타일 D가 만들어준 거예요. 펜티버린 방송은 내가 최초이지 않을까? 나네 나네요 나네 나노요 아따까 스키떼 스키 스키떼.